This is one of many lighthouses in Maine. If y o so 자, 제 뒤로 하얀 등대와 그 다음에 하얗게 부서진 파도가 보이시죠? 바로 이곳이 메인주에 있는 등대입니다. 자, 메인주에는요, 해안선이 톱니바퀴처럼, 즉, 리아스식 해변이라서, 자, 이렇게 많은 등대가 필요한 것이죠. 배들이 혹시 부딪힐지도 모르니까요. 자, 등대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커서 꼭이 사회의 등대처럼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21쪽 문법 연습할 시간이죠. 자, 먼저 a 번 빈칸에 적당한 접사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죠. N. A. One ham, blank eggs is what I like best for breakfast. 자, 일단, 블랭크에는 단일 개념을 나타내는 등이접사, end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ham and eggs. 계란을 씌운 ham은 is what like be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이런 얘기인데요. 정리해보면, 계란을 씌운 h a 은 내가 아침 식사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ham and eggs는 동사가 단수동사 is니까 h a 과 계란. 자, 이런 뜻이 아니라 계란을 씌운 햄. 자, 이런 뜻으로 하나의 요리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단위로 단수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Like 자, 2번입니다. 자, 접속사 하면 엔드가 생각나니까 일단 블랭크에 엔드를 넣어서 해석해 보죠. 자, 이것은 작고 위대한 책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니까 정말 어색하죠. 자 작고 위대한 책 이렇게 하지 말고 작지만 위대한 책이다. 자 이런 식이 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랭크에는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Small but great. 자 이런 식으로 버스는 형용사 small과 great를 대등하게 연결시켜주는 등이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is is a small but great book. t You blank, she has to look after the baby. 자, 다음 3번입니다. Look after는 머무를 돌보다. 그래서 take care of와 뜻이 같죠. 자, 우선 동사가 단수동사 해지니까 and는 일단 답이 아니겠습니다. 자, 문맥상 blank에는 등의접사 or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ou or she, 너나 혹은 그 여자가 has to look after baby, 그 아기를 돌봐야 한다. 다시 말해, 너나 그 여자 중한 사람이 그 아기를 돌보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가 A or B이면 동사는 어디에 일치시키죠? 그렇죠? B에 일치시키죠? 자, 따라서 B에 해당하는 she에 일치시켜 단수동사 해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You or she has to look after the baby. For He is tall, blank, not strong.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우선, 블랭크에는, 문맥상 등의적사, but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He's tall. 그는 키는 크지만, but not strong. 힘은 세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따라서, 키는 크지만, 힘은 세지 않다. 자, 이런 의미로 대주가 되어야 하니까, tall, but not strong. 자, 이런 식으로, but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but 다음에는, he's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영인 등의적사, but이, he's tall과, He is not strong. 이런 두 개의 저를 대등하게 연결시키는데요. 자, but 다음에 he is가 중복을 피해 생략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죠. He is tall but not strong. 5. Come blank have tea with me. 자, 5번입니다. have tea가 차를 마시다 이런 뜻이니까, 나와 함께 차를 마시기 위해서 와라. 다시 말해, 나와 함께 차를 마시러 와라.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블랭크에는 투부 정사의 투가 들어가거나 혹은 투를 대신하는 등이접사 and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접속사로 써야 하니까 정답은 and가 되겠죠. 자 앞에서 배운 기억 나시죠? come 혹은 go, try, send 같은 동사 다음에 an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면 and가 투부 정사의 투 역할을 한다고 랬죠자 따라서 come and have는 come to have.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Come and have tea with me. 6. He worked so hard, blank, he became ill. 자, 벌써 6번이죠. 문제가 워낙 쉽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자, 앞에 so 하고 부사 hard가 나오네요. 자, 그럼 정답은? 그렇죠. blank에는 종속접속사 dash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so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너무 너무 해서 그 결과 멈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He worked so hard. 그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that 그 결과 he became ill. 그는 병이 났다. 다시 말해 그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병이 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worked so hard that he became ill. 7. He is not a man of action blank a thinker. 자, 7번입니다. A man of action 은 an active man. 자, 이런 의미로 활동적인 사람. 즉, 활동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of action은 of p l u 추상명사가 형용사고가 되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He is not a man of action. 자, 그는 활동가가 아니라 blank of thinker. 자, 문맥상 사색가이다. 자, 이런 뜻이겠죠. 자, 정답은 등의적사, bus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 기억나실 거예요. 나대이 어피하면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not a man of action, 활동가가 아니라, but a thinker, 사색가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is not a man of action, but a thinker. 8. laugh, blank, the world laughs with you. 자, 8번입니다. laugh, 웃어라, blank. 자, 그러면, The world laughs with you. 세상도 너와 함께 웃는다. 자, 이런 말인데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자, 이런 구조니까 정답은 end 가 되겠습니다. 자, 명령문 플러스 end 하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혹은 뭐뭐 한다. 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설마 틀린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 and the world laughs with you. 9. hide Blank, he will catch you. 자, 9번입니다. hide는 자동사로 숨다. 타동사로 쓰이면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이겠죠. hide, hid, hidden. 이렇게 되겠습니다. hide, 숨어라. blank. 자, 그렇지 않으면 he will catch you. 그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자, 이런 의미니까 blank에는 or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명령문 플러스 or 하면 뭐뭐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할 것이다. 혹은 뭐뭐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Hide or he will catch you. Ten. ask him blank, he will come or not. 자, 이제 1 0 번이죠. Ask him, 그에게 물어보아라. Blank, he will come or not. 그가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 자, 이런 의미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를 가는 접사가 뭐가 있죠? 그렇죠. Whether나 if가 있죠. 그래서 whether나 if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whether를 넣어보면. Ask him whether he will come or not. 그에게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 물어보아라. 자, 이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whether 혹은 if 쓰고 or not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or not을 whether 바로 뒤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ask him whether or not he will come. 자,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or not이 if 바로 뒤에는 올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ask him If or not he will come. 자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whether 대신에 if를 쓰고 싶다면 or not을 반드시 뒤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or not이 있을 때는 가급적 whether만 쓰는 것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 문장의 whether 혹은 if 이하는 ask의 직접 목적화되는 명사절로 사용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Ask him whether he will come or not. 11. I wonder blank the road is safe after the heavy rain. 자, 11번입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blank the road is safe. 그 길이 안전한지 어떤지. after the heavy rain. 자, heavy rain은 무거운 비 이런 뜻이 아니고 폭우란 뜻이니까 폭우 후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폭우가 내린 후라 그 길이 안전할지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문맥상, 뭐뭐인지 어떤지 이런 의미가 되어야 하니까, if 혹은 w e t h e r 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if 혹은 w e t h e r 는 뭐뭐인지 어떤지 이런 의미의 접속사니까, wonder if 뭐뭐 혹은 wonder whether 뭐뭐 이런 형식이 되면, 뭐뭐시 아닐까 궁금하다 혹은 뭐뭐시 아닐까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이 문장에서 if 혹은 w e t h e r 이하는 타 동사 w o 의목적어 되는 명사절로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wonder if the road is safe after the heavy rain. I wonder whether the road is safe after the heavy rain. 12. Don't stand there. Blank come in. Blank go out. 자, 12번입니다. Don't stand there. 자, 거기에 서 있지 마라. Blank come in. 들어오든지, blank, go out, 나가든지 해라.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정답이 금방 나오죠? 자, 정답은 either와 or를 쓰면 되겠습니다. either a or b는 a나 b 둘 중에 하나. 자, 이런 의미로 양자택일의 의미를 갖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on't stand there. Either come in or go out. 13. Excuse me. Blank, which way... is to Hyde Park. 자, 1 3 번입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Blank which way is to Hyde Park? 자, 어느 길이 하이드 공원으로 가는 길입니까?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정답은 버스 쓰면 되겠습니다. 자, Excuse me, 버 뭐뭐하면 실례합니다만 뭐뭐, 혹은 죄송합니다만 뭐뭐. 자, 이런 하나의 구문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Excuse me, 버스를 기억하면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cuse me. But which way is to hide park? 14. I like spring because it is blank cold, blank too warm. 자, 14번입니다. I like spring. 나는 봄을 좋아한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blank cold, blank too warm. 춥지도, 또 너무 덥지도 않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이 정도 문제는 금방 풀수 있겠죠? 자, 정답이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neither와 nor를 쓰면 되겠습니다. neither A nor B 하면 A도 B도 어느 쪽도 아닌 이런 양자 부정의 의미를 갖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like spring because it is neither cold nor too warm. 15. Money has never made a man happy, blank will it. 자, 15번입니다. Money has never made a man happy. 돈은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일이 없으며, blank will it.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의미니까, and not의 의미를 갖는 n o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동사 will 플러스 주어 it. 자,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n o 를 금방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등위접사 n o 는 뭐, 뭐, 더, 또한, 뭐, 뭐, 아니다. 자, 이런 and not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자, n o 다음에 절에 올 때는, n o r l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 그 다음에 원형의 본동사 이런 형태로 도치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본동사가 앞에 나온 make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n o r l 플러스 조동사 will 그 다음에 주어 it 자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죠. Money has never made a man happy, nor will it. 16. I do not know, blank, do I care? 자, 벌써 16번이네요. 자, care는 자동사로 관심을 가지다 또는 상관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I do not know, 나는 알지도 못하고, blank, do I care? 또한 나는 관심도 없다, 혹은 나는 상관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도 and not의 의미를 갖는 no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동사 do, 그 다음에 주어 I. 그리고 원형의 본동사 care. 이런 어순이니까 금방 nor가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럼 확인해 보죠. I do not know nor do I care. 17. This book is blank, interesting and instructive. 자, 17번이죠. instructive는 교육적인, 교훈적인. 자, 이런 뜻이니까 this book, 자, 이 책은 is blank, interesting and instructive. 재미도 있고, 또 교육적이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end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스가 되죠? 보스 A and B. 자, 다들 아시죠? A와 B 둘다 혹은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정답 보스를 넣어서 다시 한번더 들어보죠. This book is both interesting and instructive. 18. blank I was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er is true. 자, 드디어 A번의 마지막 문제 18번입니다. be had e over heels in love with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에게 홀딱 반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have a crush on 누구누구. 자,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자, have a crush on 누구누구 하면 대개 연상의 사람에게 홀딱 반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이 표현들 잘 기억을 해 두었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써 보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써도 돼요. 자, 문제를 보죠. Blank, I was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er. 내가 그녀에게 홀딱 반했던 것은 is true, 사실이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뭐뭐 하는 거. 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하는 거 이런 뜻으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종속 접속사가 뭐가 있죠? 그렇죠. that이 있죠. that을 쓰면 되겠습니다. That I was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er is true. 내가 그녀에게 홀딱 반했던 것은 사실이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이 문장은 주어가 that부터 with e r 까지로 너무 기니까 가져어 it을 내세우고 that, t h a 을 뒤로 돌려서 문장을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true that I was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er.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at I was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er is true. 자 이제 비번 문제를 풀 차례입니다. 자 비번은 문장 끝에 지시한 대로 문장을 바꿔 쓰는 문장 전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죠. B1. I doubt the truth of his statement. 자 statement는 말 진술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의 말의 진실성을 의심한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지시문을 보니까 외대를 써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his statement를 주어로 하고 그리고 the truth를 추로로 바꿔서 I doubt whether his statement is true or not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때 제일 뒤에 나오는 or not은 생략해도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I doubt whether his statement is true or not. I doubt whether his statement is true. Two. He insisted on my seeing the doctor. 자, 2번입니다. insist on ing가 무슨 뜻입니까? 뭐뭐할 것을 주장하다, 고집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see a doctor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내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것을 주장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2번 문제는 that을 써서 바꾸라 그랬죠? 자, 그러면 he insisted that. 자, 이런 형식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자, insist가 주장을 나타낸 동사니까, 대절에는 주어 플러스 sh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자, 혹은, 자,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을 쓸수 있죠? 자,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he insisted that. 일단 여기까지 쓰고, 자, 문제를 보면, my singing. 자, 이런 식으로 동명사 sing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my니까, 자, 주어는 I가 되겠죠? 그래서, I should see the doctor. 혹은, I see the docto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He insisted that I should see the doctor. 혹은 should를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He insisted that I should see the doctor. He insisted that I see the doctor. 3. He has not only learning but also experience. 자, 다음 3번입니다. Not only a b l also 가또 나왔습니다. 자, 뜻이 뭡니까? 죠 A 뿐만 아니라 B도 자 이런 뜻이죠 자 learning은 학식 학문 자 이런 뜻이니까 자 그는 not only learning 학식뿐만 아니라 but also experience 경험도 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것을 as well as를 써서 문장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B be as well as A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쓸수 있죠 자 이때 주의할 것은 A B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바꿔보죠 He has experience as well as learning.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has experience as well as learning. 4. Work hard or you will fail the examination. 자, 4번입니다. Work hard. 열심히 공부해라.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fail the examination. 너는 그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것을 복문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자, 명령문 플러스 1은 뭐뭐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할 것이다. 다시 말해. 뭐뭐하지 않으면 뭐뭐할 것이다. 자, 이런 뜻이니까, if not 혹은 unless를 사용해서 복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if not을 써보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if you do not work hard. 혹은 unless를 쓰면, unless you work hard.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너는 그 시험에 실패할 것이다. 이것을 똑같이 쓰면 되겠죠. you will fail the examin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you do not work hard, you will fail the examination. Unless you work hard, you will fail the examination. 5. Make haste and you will catch the express. 자, 5번입니다. Make haste는 서두르다. 자, express는 급행열차, 즉, express train을 말하죠. Make haste, 서둘러라. And, 그러면, you will catch the express. 너는 급행열차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다시 말해.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급행열차의 시간이 될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말인데요. 자, 명령문 플러스 엔드는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다시 말해.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이런 뜻이니까. 자, if를 써서 복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바꿔보죠. 네가 서두른다면 if you make haste. 너는 급행열차 시간에 될수 있을 것이다. You will catch the expres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f you make haste, you will catch the express. 6. They started in spite of the heavy rain. 자, 6번입니다.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니까 자, 그들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출발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을 복문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 복문으로 바꾸려면 In spite of 이하를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의미를 갖는 양보의 종속적사, 도우를 써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비록 폭우가 내렸지만 출발했다. 자, 이런 식으로 도우를 이용해서 종속절과 주절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종속절을 만들어 보면, 비록 폭우가 내렸지만, though it rained heavily. 자, 그 다음 주절을 만들어 보죠. 그들은 출발했다. They started.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though it rained heavily, they started. 비록 폭우가 내렸지만 그들은 출발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ough it rained heavily, they started. 7. He was strong enough to move the rock. 자, 7번입니다. enough to 부정사면, 멈어 하기에 충분히 멈한 자, 이런 뜻에서, 멈어 할수 있을 만큼 멈한 이런 뜻이 되니까, 자, 그는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힘이 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다시 말해, 그는 아주 힘이 세서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있었다. 자,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복문으로 바꾸려면 enough to 부정사 대신에 so that you can. 자, 이구문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절이 과거 was니까 that절의 조동사 can은 시제일치에 따라서 could가 되어야겠죠. 자, 바꿔보죠. He was so strong that he could move the roc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He was so strong that he could move the rock. 8. I left early in order to get a good seat. 자, 8번입니다. In order to 부정사는 so as to 부정사하고 같은 뜻이죠. 뭐, 뭐, 하기 위해서.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뭐, 뭐, 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의 의미를 갖는 to 부정사에서 목적의 의미를 강조해주고 싶을 때는 to 부정사 앞에 in order나 so a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I left early. 나는 일찍 떠났다. In order to get a good seat.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정리해보면, 나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찍 떠났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복문으로 바꾸라 그랬죠? 자, 복문으로 바꾸려면, 이어럴 투부정사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so that, 주어 플러스 조동사, 이런 구문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that, 주어, 그리고 조동사, can, will, 혹은 may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운영이 나오면, 뭐뭐 뭐 하기 위하여, 혹은 뭐뭐할수 있도록, 자, 이런 목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주절이 과거 left니까 뒤에 나오는 조동사도 can, will, may가 could, would, might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자, 따라서 본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I left early so that I could 혹은 would 혹은 might를 쓰고 get a good sea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하여 일찍 떠났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left early so that I could get a good seat. I left early so that I might get a good seat. 9. This proves his carefulness. 자, 9번입니다. 여기 prove는 타동사로 머물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고, carefulness는 형용사 careful의 명사용이니까 조심성, 신중함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해석해 보면, 이것은 그의 조심성을 입증한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시문을 보니까 that을 써서 바꾸라그랬죠 자, 따라서 타 동사 proves 이하를 t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proves that 자, 이런 용식으로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적어인 his carefulness를 주어 플러스 동사 즉 절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가 조심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his carefulness를 he is careful.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This proves that he is careful.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is proves that he is careful. 10. Can you tell me the age of this oak? 자, 드디어 비번의 마지막 10번입니다. 오크 하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크나무, 즉 떡갈나무나 참나무를 얘기해요. Can you tell me the age of this oak? 자, 너는 나에게 이 오크나무의 나이를 말해줄 수 있니? 자, 다시 말해. 너는 나에게 이 오크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말해줄 수 있니? 자, 이런 말이죠. 자, 이건 역시 복문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자, 태아리 수요동사. 미가 간접목적어. 그리고 The Age of This Oak. 자, 이것이 직접목적어가 되는 사형식 문장인데. 자, 복문으로 바꾸려면 간접목적어 미는 그냥 놔두고 직접목적어인 The Age of This Oak를 음 문사 하우로 시작하는 간접 의문문, 즉 how 주어 동사. 자 이런 형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age of this oak를 how old this oak is. 자, 이런 형태로 바꾸면 되겠어요. Can you tell me how old this oak is? 너는 나에게 이 오크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말해 줄수 있니?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Can you tell me how old this oak is? 자, 이것으로 A와 B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앞에 기본법 설명을 열심히 복습한 학생들은 아주 문제를 쉽게 풀수 있었죠. 자, 하지만 몇 문제 틀렸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자, 복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장문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문제를 보죠. 그는 나에게 좋은 충고뿐만 아니라 돈도 주었다. 자, 이영작의 핵심은 A 뿐만 아니라 B도 자, 이 말을 B as well as A 자,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Not only A but also B 자, 이것을 쓸 수도 있지만 자, 일단 여기서는 B as well as A 자, 이것을 써보죠 자, 먼저 좋은 충고 뿐만 아니라 돈도 자, 이것을 해보면 Money as well as good advice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나에게 뭐뭐를 주었다 이렇게 하면 기부의 과거형 gave를 써서 He gave me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좋은 충고뿐만 아니라 돈도 주었다. 자, 이것을 완성해 보면 He gave me money as well as good advice. 이렇게 되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gave me money as well as good advice. 자, 다음 2번입니다. 그가 잘못이라는 것을 나는 명백히 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라는 것을 명백히 하다. 자, 이 말을 make it clear that m o 자 이런 형식으로 가목적어에 쓰 쓰고 목적보어로 clear. 그리고 진목적으로 t h a 절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잘못이 있는 잘못한. 자, 이 말은 그냥 형용사 long을 써도 되지만 자, 여기서는 in the long을 써보죠. 그래서 그가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he is in the l o n 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잘못이라는 것을 나는 명백했다. 히 자, 이것을 완성해 보면 자, 과거니까 I made it clear that he was in the wro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절의 시제가 made 이런 식으로 과거니까 that절의 비동사의 시제가 시제에 따라서 was 이렇게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made it clear that he was in the wrong. 자, 다음 3번입니다. 그 일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라는 결론에 도달하다. 자 이것을 결론이라는 단어 conclusion을 이용해서 c o m e to the conclusion that 뭐뭐. 자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that e a 는 conclusion의 동격절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즉시 당장. 자이 말은 immediately. 자이 단어를 쓰면 되니까 그 일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주어를 위로 해서 we should begin the work immediatel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뭐뭐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그 일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We should begin the work immediatel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완성해 보죠.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e should begin the work immediately. 자, 다음 4번입니다. 사실 그는 영리하기는 하지만 매우 이기적이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자, 우리 기본법 설명에서 배웠던 사실, 뭐, 뭐 하긴 하지만, 뭐, 뭐 하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일 t is true, 뭐, 뭐, but, 뭐, 뭐. 자, 이것을 쓰면 되는데, 자, 떼앗은 주로 생략되니까, 일 t is t r 뭐, 뭐, but, 뭐, 뭐. 이 구문을 이용해서 영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영리하는 clever. 자, 매우는 very, 혹은 quite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quite를 써보죠. 자, 이기적인 selfish. 자, 이것을 쓰면 되니까, 사실 그는 영리하기는 하지만, It is true, he is clever, but 매우 이기적이다. He is quite selfish.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but 다음에 he is는 중복이 되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It is true, he is clever, but quite selfish.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t is true that he is clever, but quite selfish.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보죠. 죄송합니다만, 정거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어느 것입니까? 자, 이형작의 핵심은 죄송합니다만 뭐뭐, 실례합니다만 뭐뭐. 자, 이런 말을 우리가 A번에 13번에서 배웠죠? 그렇죠? Excuse me, but 뭐뭐. 자, 이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빠른 지름길. 자, 이 말은 간단히 the shortest way.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정거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자, 이것은 뭐뭐로 가는 길할때 way 다음에 전시사 o 를 쓰죠? 그래서 the shortest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거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어느 것입니까? 자, 여기에서 어느 것 하는 것은 선택의 의미를 가지니까 의문사 which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which is the shortest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죄송합니다만 정거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어느 것입니까? Excuse me, but which is the shortest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Excuse me, but which is the shortest way to the station? 자, 이것으로 1 2 1쪽에 모든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자, 매번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